벌써 체육대회는 아닌데 뭔가 봄이 오니까 머리를 알록달록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봄 너무 좋아. What's the spring? 그래서 얀 브레이드라는 머리 땋는 거를 해볼 건데 짠! 이건 레게 감으라고 G마켓에서 5,500원에 샀어요. 와우, 레게 감. 가짜 모발이라는 건가? 응, 가짜 머리. 이건 그냥 털실로 해도 되는데 이거는 검은색부터 이렇게 보라색까지 그라데이션이 가잖아요. 그래서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이 머리로 선택했습니다. 진짜 자연스럽겠다, 위키. 예쁠 것 같아. 나도 처음 해봐서 너무 기대돼. 오늘 옷도 보라색을 입어가지고 이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보라색을 선택했습니다. 기대된다, 두근두근. 너도 해볼래? 안 돼, 내 머리카락 다 엉켜버려. 텔라는 그럼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럼 체육대회 머리하기 준비 시작! 오, 이렇게. 우와, 느낌 진짜 털실 같아. 이렇게 풀어가지고 신기하지? 그 다음에 살짝만 이렇게 쓸 거예요. 이 정도만 이렇게 해서 뽑아내줍니다. 오, 이 정도! 이 정도를 잡았습니다. 머리 딸 때처럼 이렇게 세 가닥을 잡아서 요 사이에 가무를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고 가짜 머리를 걸어두고 나머지 머리를 따주는 거예요. 가무를 사이에 걸고 따주는 거예요. 중앙까지. 와우, 안에 가짜 머리 고정됐어. 이제 자기 머리랑 가짜 머리 두 가닥을 같이 따줍니다. 오! 되고 있어! 따주기. 마지막을 끈으로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한 개의 머리가 완성됐어요. 우! 와우, 너무 괜찮다. That's nice. 나이스! 나머지 머리도 해볼게요. 세 가닥을 잡고 가짜 머리를 중간에 넣어주고 진짜 머리로만 따서 고정하기. 마구마구 따줍니다. 오. 틀라야, 나 한 번만 도와주라. 손 이렇게 해. 요 세 가닥 사이에 넣어줘. 그거 들고 있어줘. 지금 텔라 손으로 가짜 머리고요. 제 손으로 따고 있는 게 제 머리. 혼자 못하네. 이거 한 명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고정됐죠? 그러면 텔라 놔봐봐. 좋아요. 그럼 이제 가짜 머리랑 같이 따주는 겁니다. 짠! 이렇게 세 가닥을 해줬네요. 와, 너무 힘들다. 이제 이렇게 풀으면 이런 스타일이고 이제 오마이 위키 머리 시그니처인 반묶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머리를 묶어줍니다. 짠! 다 묶었습니다. 반묶음을 했고 이렇게 보라색이랑 어울리는 귀걸이도 하고 반짝이도 했지요. 오, it's very special. Very special이지? 이게 어렵진 않은데 아, 약간 어려운 것 같아. 그런데도 되게 화려한 머리카락 연출! 셀카 찍어야 돼. 셀카 찍자! 앞으로 갈래도 이 머리카락을 하고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봐주세요! 우리 오키님들은 체육대회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줌으로써 너무 과하지 않게 또 예쁘게 연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진짜 힙해! 힙하다, 힙해! 여기다 머리띠에도 예쁘겠다! 막 하트 뿅뿅 머리띠 이런 거, 이런 거. 오, 나도 해볼게! 어떤가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너무 재밌지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체육대회 인싸머리하기 대성공!